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가 원래 코너 제목이 한 발 늦은 리뷰인데 네. 오늘 한 발 좀 빠르게 움직여봤습니다. 아, 빠르게 움직이셨다고요? 네, 이제 다음 주 출시를 앞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 지금 이 제품 제가 한번 미리 사용해봤습니다. 아, 네. 네, 저도 관심을 가졌던 스마트폰인데요. V30는 네. 어떤 스마트폰인가요? V30를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V시리즈가 어떤 제품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LG전자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봄에 출시되는 G시리즈 그리고 가을에 출시되는 V시리즈인데 G시리즈가 약간 스탠더드한 제품군이라면은 V시리즈는 미디어 활용에 특화된 대화면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30 역시 V시리즈답게 카메라와 오디오에 많은 공을 들인 제품인데요. 전작인 V10이나 V20와 가장 큰 변화한 부분은 아마도 디자인에 있을 겁니다. 아, 디자인이요? 네.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죠?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새 제품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V30가 과연 같은 제품군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선 가장 작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면이란 수식어와 붙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크기만 놓고 보면 사실 셋 중에 가장 큽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운 트렌드를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화면 비중을 이제 본체 높인 이제 네. 옆에 얇게 한 베젤리스트 디자인 덕분인데요. 화면 크기가 V10과 V20는 5.7인치지만 V30 같은 경우는 6인치가 됩니다. 네. 네, 이 베젤리스 디자인, 테두리가 얇은 그런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셋 중에 화면은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네. 경쟁사 제품도 보면은 베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좀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 봄에 이제 G6도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했는데 G6와 많이 닮은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전작인 V20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G6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닮았고요. 이 G6의 디자인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V시리즈 팬들이 좀 아쉬워만한 뭐 변화도 따랐는데요. 그동안 V시리즈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수가 되는 대신에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스마트폰이 거의 뭐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에 통틀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교체형 배터리 거의 볼 수 없게 됐죠. 네, 네, 디자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능에도 좀 변화가 많이 생겼네요. 네. 그렇다면 직접 발빠르게 V30 사용해 보셨다고 하니까요.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대 이상입니다. 정말 잘 만든 스마트폰이고요. 간단하게 스펙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요즘 대부분의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최신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35가 들어가 있고요. 램은 4기가고 배터리는 3300mAh로 전작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은 6인치로 커졌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디자인 덕분에 많이 줄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화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G 제품 하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좀 강점이잖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강점이긴 한데 이번에 LG가 오랜만에 LCD 대신에 OLED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LCD도 뭐 결코 나쁜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뭐 최근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유 중 하나가 색감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LCD와 달리 OLED는 부분적으로 화면을 킬 수가 있어서 가장 흔한 예로 검은색을 더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은 부분은 그냥 꺼두면 되니까요. 아, 네. 네. 근데 그동안 LG폰이 화면의 뭐 품질은 좋지만 조금 어둡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OLED를 탑재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네. OLED를 탑재하면서 네, 많이 보완을 했는데 이 화면 외에 또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오디오와 카메라 부분인데 카메라 같은 경우 특히 조리개 값이라고 하죠. 이제 밝기를 받아들이 양 이게 F1.6으로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밝은 수준이고요. 렌즈 역시 처음으로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렌즈를 넣었는데 이게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했지만 어떠한 편의 기능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뭐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으로 좀 더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네, 보니까 뒷면 보면은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듀얼 렌즈는 요즘 이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 네. 듀얼 렌즈 탑재한 건 물론이고 사진 쪽을 보시면 저희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쓸 때 자동으로 사진 찍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진 좀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동이 좀 더 좋을 네, 수도 있는데 다 조절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수동으로 찍는다는 게 일반인들한테 어려웠다는 건데요. 이번에 V30에 보면은 그래피라는 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특정 샘플 사진과 비슷한 분위기로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당 사진을 누르면은 카메라 세팅을 그 사진에 맞춰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뭐 핀트가 어긋난다 이러면은 네. 그것도 알려주는 좋은 기능이기도 한데요. 일반인들도 전문가도 흉내를 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동영상 부분 역시 이번에 신의 이펙트라고 해서 특정 장르의 영화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런 효과를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재미있는 기능은 뭐 포인트 줌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떠한 피사체가 이제 구석에 있는데 네. 구석에 딱 초점을 맞추고 줌을 하면은 그 피사체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통 중간을 이제 중심을 가운데 화면 가운데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네. 양옆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보면 기능이 네. 많은 걸 알아도 사실 선택하기가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점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밖에도 뭐 소프트웨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자들이 뭐 실질적으로 접한 소프트웨어도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게 구글 라우에 이어서 만들어진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비서 기능인데요. V30가 최초로 이번에 구글 어시스턴트 한글 버전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아, 구글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인공지능 비서의 특징은 질문을 연속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 네. 우선은 어느 정도 미리 자리를 잡은 영어 버전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전작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먼저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케이, 구글. Who is Michael Jordan? According to Wikipedia, Michael Jeffrey Jordan, also known by his initials MJ, is an American retire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businessman, and principal owner and chairman of the Charlotte Hornets. How tall is he? He's 198 centimeters tall. How old is he? 54 years old.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마이클 조던을 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 V20에 탑재된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키까지는 인식했는데 그 밖에는 인식을 네. 못했거든요. 한글 버전 역시 이러한 기능이 가능해졌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케이, 구글. 마이클 조던이 누구야? 위키백과에 따르면 마이클 제프리 조던은 미국에 은퇴한 농구 선수이다. 키가 몇이야? 198cm. 몇 살이야? 실제 나이는 어리지만 웹에서는 날아다녀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네, 아마도 지금 구글이 이제 자기 나이를 묻는 걸로 착각을 한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아직은 인공지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좀 훈련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심심할 때 쓰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쓰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단점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사실 그렇다 할 뚜렷한 단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뭐 V30 내구성도 좋고 배터리도 일체형이 되었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 네. 따라주고요. 그런데 이제 따지자면은 V30가 지금 타사 대비 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특화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서는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후발주자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돼도 조금 업그레이드만 돼서 출시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거기에 익숙한 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도 그냥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무언가 파격적인 변화를 주거나 뭐 킬러 기능 정도 하나를 넣어줘서 제품을 출시해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가끔은 그만큼의 매력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발 빠르게 LG의 최신 스마트폰 V3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